용완산 용왕정에서 바라보는 저 뒤쪽에 여기가 이제 북한산이고요. 여기가 이제 상암 월드컵 경기장. 이 월드컵 대교라고 이번에 생긴 다리. 이 왼쪽으로 쭉 보면 여기 하늘공원이 있네요. 하늘공원까지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신목동입니다. 신목동인데 용왕산 근린공원으로 가야 되거든요. 1번 출구 쪽으로 가면 빠르네요. 1번 출구 왔다. 와서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용왕산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용왕산에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면은 생김새가 엄지손가락처럼 생겼다 해서 엄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한때 이곳에 살던 박씨가 죽어서 용이 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박씨를 잡아서 죽여서 용이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용과 왕의 싸움이 있었다 해서 용왕산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용왕산의 정상에 가면은 축구장 넓이의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큽니다. 지금부터 용왕산을 쭉 찾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 운동시설에서 용왕정 쪽으로 내려가야 되겠네요. 지금부터 올라가 봅니다.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 쭉 가면 이제 체육시설 나오는 곳이고요. 주택가로 내려가는 곳이고 이쪽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가는 길인 듯 합니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다목적 운동장이고 여기는 용왕산 숲이 좋은 길이라고 되어 있고요. 용왕정이 여기 3,600m 정도 떨어졌네. 용왕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왕산 숲길이고요. 왕과 용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일화가 있네요. 그리고 용왕정은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1994년에 정자를 지어놨다고 그럽니다. 그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길이 이쁘네요. 강아지도 저기 오고 그러네. 숲이 우거집니다. 아주 교육을 잘 받았네. 그냥 지나가는 거 보면 이 아래로 숲이 꽉 우거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소리가 많이 들리네. 숲이 우거진 곳입니다. 아주 산책하기에 좋습니다. 이건 데크길이 몇백 미터 이어지네요. 아마 이 데크길은 숲을 보호하면서 길을 만들어 놓은 듯 합니다. 이 산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여기 뭐 길이 아주 지그재그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꺾어지네요. 여기서 원래는 저쪽으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다시 또 이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속 이런 길이 이어집니다. 지나가면서 새소리를 계속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근처에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굴밤나무가 많네요. 굴밤나무가 도토리나무라고 그러죠. 아카시아나무. 아, 지그재그로 이제 길을 돌아서 올라왔고요. 산으로 올라오니까 강아지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아, 대급길이 막 빙빙 둘러 있습니다. 아카시아나무가 이렇게 쭉쭉 뻗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는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듯 하고요. 이제 거의 도착했습니다. 아, 엄청나게 넓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왼쪽으로 해가지고. 아, 저기 반려동물 문화교실도 있고요. 여기 체육시설이 있고요. 아, 산의 정상에 이렇게 빙 둘러 산책길이 또 있고 여기 반려동물 문화교실을 하네요.
양천구에서 문제행동 교육 중이라 그래서 아마 아까 시끄러운 듯 했습니다. 용왕산 정상에 오니까 이렇게 축구장만한 운동장이 놉니다. 엄청납니다. 산의 정상에 이런 것이 있다니. 그리고 문화교실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도 나오고 체력단련실 기본적으로 딸려있네요. 엄청납니다. 세상에 산 정상에 이런 곳이 다 있네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높습니다. 행동교정 훈련하는 데 있고 여기 게이트볼장 있고 여기 어린이 놀이터가 있네요. 여기 산의 정상을 따라서 쭉 이제 둘레길을 만들어 놨는데 이쁘게 잘 돼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가 굉장히 넓습니다. 축구장 이상 크기 되고요. 가해로 해가지고 쭉 둘레길이 있네요.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놀이터 있고 저기에 게이트볼 있고 저기 반려동물 행동 교정하는 데 있고요. 여기 거의 축구장인 듯 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가해로 쭉 다니면서 운동하시네요. 굉장히 넓죠? 엄청나죠? 산의 정상에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옆으로는 쭉 산책길이 아래 위로 쭉 해서 가장자리 쪽으로 있고요. 여기 큰 티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여기에 엄청납니다. 이렇게 쭉 이 길 따라 트레킹 하네요. 이게 그런데 인조잔디 가운데로 갈 수 있네요. 거의 축구장 정도 크기 같아요. 가로는 저렇게 나무가 쭉 있고 사람들이 계속 커서 돌고 있습니다. 거의 이곳은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여기 정상을 이제 찍고 용왕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체육할 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타원행을 계속 도는 사람들도 있고 바로 옆으로 해서 산책길로 빠져나가면은 용왕정 가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운동장에서 용왕정 쪽으로 지금 자리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아까 들어오는 입구에 돼 있었고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또 있습니다. 이게 운동장이 있고 가운데 요 또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아마 아까 이 운동장을 둘레길로 해서 산책하는 트레킹 코스고 요거는 안에 있는 트레킹 코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용왕정 가는 길입니다. 용왕정이 아직도 200m 정도 더 가야 됩니다. 예, 금방금방 온 것 같은데도 계속 길이 그대로 남아 있네요. 이 데크길로 해서 쭉 올라가면 용왕정이 나오나 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운동장보다 이쪽 지면이 더 높습니다.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곳이 산에 용왕정에 있는 곳, 이쪽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데크길이 여러 갈래로 나오는데 일단은 최대한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바로 빠져서 내려가는 길이 있고요.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올라갔다가 나중에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용왕정으로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숲길은 내려오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데크 계단길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소나무가 집처럼 숲을 우거졌습니다. 지붕 같아요, 지붕. 보시는 것처럼 여기 소나무만 보세요. 저기에 정자가 보이네요. 아무래도 여기가 정상인 듯 합니다. 용왕산의 정상. 높이로는 여기가 가장 높네요. 아래서는 아까 너티나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카시아 나무, 굴밤나무 이런 것이 많았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완전히 소나무만 우거져 있어요. 데크 벤치가 있네요. 4개나 있고 저쪽에 이제 팔각정이 있습니다. 용왕정이라고 있습니다.
드디어 용왕산의 정상 용왕정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1994년에 팔각정자를 지었다는 이곳 용왕정입니다. 지금부터 쭉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용왕정에 오르면 북한산과 유랑산과 하늘공원과 한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팔각 기둥이 되어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개. 아,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바로 올라가면은 용왕정 정자 위로 올라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용왕정에 올라왔습니다. 오른쪽으로는 목동에 주택가들이 보이고 소나무가 앞에 많이 있습니다. 저쪽에 한강이 보이고 다리도 있네요. 그리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용왕정에 올라왔는데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긴 벤치 두 개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조망맹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 조망맹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맹소 있습니다. 근데 소나무가 너무 많이 가렸어요. 네, 팔각정의 위는 특별한 건 없어요. 여기 이제 가운데 센터인데 육각으로 된 꽃무늬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고 여기는 네 개의 꽃잎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 거의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특징적인 상징적인 걸 만들어 놓지는 않았나요? 현재 서울 정도 60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팔각정 정자 내부를 쭉 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꽃무늬를 찾을 수가 있고 이곳을 길이는 거리 적혀져 있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나무고 이거는 세멘으로 되어 있네요. 독특합니다. 보통은 뭐 나무로 되어 있는데 아주 튼튼하게 되어 있네요. 이거나. 바닥도 보면은 튼튼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팔각이 팔각과 사방 팔방을 다 만들어 놨네. 주춧돌도 돌도 바로 빼질 않고 요걸 가운데 이어놨어. 튼튼하게. 아까 올라올 때는 저쪽으로 올라왔어요. 아름다운 숲길 쪽으로 올라왔는데 쭉 보면 이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또 있습니다. 특별한 여기 안내 표지판은 없습니다. 근데 숲이 아주 우거지고 좋네요. 여기 용왕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정도 600년 1394년부터 1994년을 이야기하고 팔각행 정자 조선 중기 건축 행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용왕정입니다. 이제 하산길입니다. 오늘 용왕산은 용왕정과 넓은 운동장을 봤던 곳입니다. 여기 바로 아래는 직백이에요. 아까 그래서 바로 올라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놨던 것 같고요. 바로 앞에 바위가 하나 있네요.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내려가는 길이고 이쪽은 흙길로 되어 있습니다. 저쪽은 대부분 세멘길이나 그렇지만 아니면 데크길이었는데 이쪽으로는 그냥 흙이네요. 큰 바위가 있네요. 여기에. 오늘은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용왕산을 찾았습니다. 용과 왕이 힘겨루기를 해서 왕이 이겼다는 용왕산입니다. 하늘에서 쳐다보면 엄지손가락처럼 닮았다 해서 엄지산이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용왕산의 두 개의 봉우리 중에 낮은 봉우리는 68m며 그곳에는 축구장만한 넓은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왕산의 정상 78m인데 이곳에는 서울 정도 600년을 기리는 용왕정이 있습니다. 1994년에 만들어졌고 이곳에는 팔각정자가 있으며 이곳에 오르면은 주변의 인왕산과 북한산, 한강과 하늘공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곳이 나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